2억 정도 이렇게 줘서 그 대통령 선거했었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 양반은. 저희는 그 당시에 생각이 다 나요. 지도층이시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일찍 와서 그걸 주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경직시켜야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네, 이곳은 홍씨 일행이 탈북한 장백현 23도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의 사무실입니다. 정치권 비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진적 인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은 한 4대강 사업 4년차 낙동강 일대의 변화를 인적이 드문 장애인 복지시설 송전원에서 벌어진 또 다른 범죄 삼성과 연관된 또 하나의 계좌 스위스 비밀 계좌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거 계좌는 조형준 차관과 이동주 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걸 버실 권리가 있습니까? 그만한 일 하셨습니까? 국정교과서가 되면 만약 친일 독재 미화가 되면 성숙한 우리 사회 사진 하나 좀 보시죠. 대표님 이게 1944년 사진이에요. 왜 스톱하고 인터뷰를 안 하시죠? 편향된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요?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아, 저 국정원장님도 편향된 분입니까?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2015 뉴스타파 회원의 밤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고은영입니다. 네, 이런 환호와 박수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뉴스타파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회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행사로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중간에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생각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덕분에 좀 더 넓은 장소로 이곳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만큼 2015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기대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를 자리에 모셔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회원의 밤 그 신청을 받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부득이하게 중간에 이제 중단을 했어요. 그만 받겠다 했는데 저희들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조금 더 이제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 진실의 소자 회원님들 그리고 이제 내외빈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제 영상을 보셨을 테지만 그 어제 저희들이 업로드한 엔딩 영상에 보면은 그 지승희 아버지라는 분이 지금 이제 4.16 TV 방송국장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이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인데 언론이 죽었어. 죽었는데 미래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언론인에 안 사는 것에 정말 가슴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죽은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뉴스타파가 생겼고 저널리즘을 복원하기 위해서 생겼고 또 미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 초심 잃지 않고 오늘도 올해도 굉장히 이제 거침없이 지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뉴스타파를 보실 때 상당히 이제 단단히 각오를 하고 보셨겠지만 오늘은 그런 이제 부담 드시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한 두 시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뉴스타파를 위해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자문위원도 함께 주셨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교수님이신 최경진 자문위원님 오셨습니까?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뉴스타파 구성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언젠가는 뉴스타파가 그렇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언론 선진국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해주고 있고 또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의 구체적인 적극적인 후원회원 외에도 수천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이 뉴스타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아마 열심히 마음으로는 후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몇천 원이 됐든 몇만 원이 됐든 내가 성의가 되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지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저널리즘의 최고의 가치인 진실 추구의 가치 그것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우리 모두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장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2015년 한 해 뉴스타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회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최경영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무대로 자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에 뉴스타파는 뭐 조세핀 안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굉장히 큰 특종을 했었고 2014년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었죠. 안타깝지만 세월호 참사에서도 뉴스타파의 위상이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친일과 망각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 또 이상한 사건이 터져서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저희가 메르스 환자 경유병원 지도를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경제교육 시리즈도 했었고요. 정말이라는 팩트체킹 프로그램이 새로 시도가 됐고요. 설파라고 시사 힙합 뮤직비디오 그리고 목격자들 이거 시사 다큐 프로그램이죠. 공중파에서 먹방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지하게 시사 다큐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독립 PD들이 이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뉴스타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파스는 뉴스타파가 좀 더 젊은 감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메르스 특집 기획 페이지 조회수가 가장 높았고요. 설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가 높았고 SNS 공유 이거는 뭐 그 클릭 수가 아니고요 스스로 공유를 한 게 친일과 망각 일부 같은 경우 2만 2천 개 그리고 시청 시간으로 보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 이건 이제 신년 기획을 했었던 건데 15분 28초를 조회를 20만 7천을 했는데요 저걸 곱해 보니까 연 시청 시간이 무려 6년이 넘더라고요. 2등과 차이가 뭐 한 3년 정도 나는데 굉장히 많이 보셔서 아 부동산이나 경제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도 굉장히 방송 기자상을 많이 탔어요. 그 황일성 기자 같은 경우는 올해 두 차례 수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번 수상을 했고 이달에 프로듀서상도 두 번 있었고 친일과 망각 시리즈는 뭐 올해 대표작답게 민주시민 언론상이랄지 임종국상 뭐 이달의 프로듀서상 다 휩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3년 된 언론사로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방송기자연합회나 한국프로듀서협회의 종합편성 채널 JTBC도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TV조선이나 뭐 채널A나 뭐 이런 것 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공중파하고 지상파하고 기존의 케이블 채널들 그리고 신생매체로는 유일하게 뉴스타파가 있고 뉴스타파처럼 신생매체가 이렇게 매년 수상작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매우 드뭅니다. 그 정도로 위상을 동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것 그런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보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뉴스타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은
그리고 회원분들이 이뤄주신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은 박철 씨 부부 무죄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그래서 기사 수만 해도 460여 편이 넘었고요. 영상 리포트, 비디오 리포트만 해도 330여 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공 칼럼 기자 수첩 200여 편, 김진혁 5분 다큐 꾸준히 하고 있고요. 목격자들 37편이 새로 선보였습니다. 웹페이지 뷰는 홈페이지에 직접 와가지고 페이지 뷰를 한 숫자를 말하는 건데요. 3200만. 이거는 2014년 1월 기준 시작한 거니까 한 2년도 채 안 됐죠. 굉장한 숫자입니다. 유튜브로도 확인해도 3300만 정도이기 때문에 1년에 1500만 명, 1500만 조회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천만 관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뉴스타파가 천만 관객입니다. 그 국내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외국에서도 이게 세계 탐사 저널리즘 네트워크 GIJN의 제가 동부와 유일의 회원사인데요. 한 100여 개 비영리 탐사 전문 매체들의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지금 김용진 대표하고 시민보 기자 김용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타파 전반적인 상황을 가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민보 기자 같은 경우는 친일과 망각 시리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계속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에서는 뭐 네 분 새로 들어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편집, IT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저희와 직접 그 같이 그 직원으로서 일은 같이 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로서 개그 멤버로서 고울령 아나운서 권성민 PD, 이종호 기자, 이은영 기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역시 독립 PD들 역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원분들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이 1년 동안에 하나하나 디딤돈들 놔주신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저희 성과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영 에디터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올해 이 회원 여러분의 힘으로 뉴스타파가 새 식구를 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인력 보강부터 뭐 개발팀도 꾸리고 디자이너 영입에 영상 편집 기자도 영입할 수 있었는데요. 무대 위에서 잠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자리해 주실까요? 네,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요. 예, 그럼 마이크를 드신 분부터 네, 자유롭게 네 인사 한 말씀씩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됐으니까요. 너무 자유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소개드린 대로 개발팀에 새로 들어오게 된 배민효라고 합니다. 네, 배민효 팀장은 또 개발 업계에서 개발의 아버지, 나이는 아버지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 개발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 오히려 할아버지는 어울리시는 네, 죄송합니다. 네, 로 불리는 네, 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디자이너로 올해 6월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된 최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미정 디자이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 편집팀 박서영입니다. 네, 뉴스타파 여성 구성원 중 최장신이라고 하는데요. EBS에서 이직했는데요. 좋은 직장에서 왜 이직하셨는지요? 네, 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이직하게 박수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답을 원했습니다. 네. 예, 올해 4월부터 뉴스타파에 합류한 한상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온 지 한 달 하고 한 사흘 쯤 된 개그 기자 이정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도 옆에 계시는 이정호 기자님하고 같이 합류한 이은영입니다. 근데 뉴스타파는 정말 그 이렇게 3만 5천 후원해 주시는 그 소중한 뜻 덕분에 아무런 장애 없이 이렇게 기사를 진실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땀 흘려서 참된 기사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진 점이 있고요. 또 너무 짧게 말씀해 주셔서 한상진 기자께서는 네.
동아일보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으며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와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기자를 계속 하고 싶은데 동아일보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왔고요.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신동아에서 긴 글만 쓰다가 이제 방송을 만드는 곳으로 와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그 여러분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자보다는 그 하여튼 거짓말하지 않고 이 자본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이어갈까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기자를 시작했고 12월부터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는 강민수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기자 이름 앞에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이름을 붙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요. 그 설레고 기쁜 마음만큼 더 앞으로 더 열심히 취재를 해서 좋은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뉴스타파로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운을 우리 다 함께 띄워볼까요? 네, 그래서 자, 운을 네. 띄워주시면 제가 예예 네. 예. 다 함께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뉴질랜드에서도 뉴스타파. 하나 둘 셋.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뉴스타파. 하나 둘 셋.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탐사보도. 하나 둘 셋. 파도를 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12월 1일부터 합류한 네, 기자 앞으로 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 뉴스타파 지역 탐사 언론인 프로그램으로 올라온 이상훈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뭔가 한 말씀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또 마지막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이제 저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와서 계신 선배님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긴 하지만 더 대단한 분들은 여기서 후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 지역에도 이렇게 대한 언론들이 많이 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은 기자님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여기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 회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타파 잘 부탁드리고 가능하면은 지역 언론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울산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예, 한 해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내드린 달력 여러분 받으셨지요? 네, 이 달력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받고 인증샷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 뉴스타파 달력을 만든 지 벌써 3년째라고 하는데요. 회원분들의 사진이 담겨 있고 또 회원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이 달력의 사연이 소개된 이 회원분들 어떤 마음이실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후원으로 처음 만나니까 진짜? 선배야 남자여서 좋아요. 너무 설레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이에요. 학생이라서 좀 신기하네. 지난 10월 뉴스타파 제작진은 2016년 달력에 실릴 회원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회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종호 씨. 그는 평소 제작진이 생각조차 못해본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앵커분 군 출신인가요? 진짜 말씀드려야겠다. 아니 첫 느낌이 약간 약간 북한 방송 보는 느낌. 아,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북한 방송 같다는 회원부터 뉴스타파를 보며 막걸리 파티를 벌인다는 분들까지 서울에서 논산, 부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난 평범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원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는 트레일러 운전기사 이보경 씨. 20년 넘게 운전을 해 베테랑 운전기사로 불리지만 이른 새벽 집을 나설 때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하구나. 진짜 안개가 안 타면 진짜 싫었어요. 너무나 힘든 보강돼 있는 노동시간과 또 위험성 또 이거는 각 계절마다 여름이면 비와서 위험하고 겨울이면 눈 와서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네. 진짜 하루하루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집에서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은 남다릅니다. 되게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난해 4월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가족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더 각별해졌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그때 고2였어요. 아 그때 수학여행 코스로 아 그러네 거기가 잡혔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순서만 바뀌어 그때 그 가는 순서를 조율하다가 그 단원고하고 이고하고 이게 뭐 또 다른 한 군데 뭐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서너 군데 있었나 봐요. 그 가는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날짜? 예 네, 날짜 아... 조율이 순서. 어 잘못됐으면 저희 제 아들이 그런 참사를 겪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최근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며 형편이 어려워지자 뉴스타파 의원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2만원 후원하는 것들 좀 줄여야겠다 싶어서 아 좀 이것저것 다 이제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전화를 해서 이제 후원을 못하겠다고 전화를 그러다고 말했다고 이제 끊었어요. 비겁하지 않은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돌려 뉴스타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신랑 같은 희망을 갖고 시작한 뉴스타파인데 응? 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 늘어나면 결국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끊을 수는 없고 후원 모형을 참 창피하지만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이겠다.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선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실물로 뵌다고 생각하니까 후원의 실체를 뵙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지금. 사장님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에서. 아,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하지윤 씨. 그는 15년째 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미와 찹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쌀가게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까지 그 뒤집기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내성마비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릿속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먹고 살 것까지 다 벌어놔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힘든 처지에 놓인 이웃들의 선행을 보면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그 저는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혼자만 아픔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일보다 좀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할 일이 없는가 생각하고 그런 게 좀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들 대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그 희생을 해서 뭔가를 뭔가 해냈다거나 아직까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는 삶을 살고 있다 확신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대우가 안 태어났으면 제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못했을 수도 있겠죠. 뉴스타파 회원이 된 후엔 오히려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 빨리 나갔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만나게 된 이 책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고
이게 뿌듯하죠. 네.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음걸이 어떤 증거처럼 보입니다. 네. 우리 기분 좋죠. 제작진이 어린이집 교사 박한나 씨를 찾았을 때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피곤했을 법도 한데 지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벽꽃반 아이들 어린이집 선생님 하루하루 아이들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세상 일에 관심이 멀어질 법도 하지만 도리어 그녀가 뉴스타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3주 전인가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북한은 나쁜 나라라고 북한은 이제 우리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택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곳인지 막 이렇게 알고 듣고 하는데 그런 언론만 애들이 자랐을 때 이제 있으면 너무 애들을 살아갈 세상이 너무 팍팍하겠다. 특히 한나 씨는 세상 일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심지어 권력의 입맛에 맞춘 뉴스들을 보면서 뉴스타파에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공중파나 일반 언론에서는 들춰내면 들춰내지 않으려고 계속 엎으려고 하는 진실들을 막 파헤쳐서 이렇게 자료 너무 소중하게 잘 만들어주시고 이래서 감사해가지고 네. 후원을 같이 해야겠다 해서 후원하게 됐는데 아직도 3으로 앞자리가 앞자리가 안 바뀌어요. 앞자리 바뀌면 좋겠는데. 그녀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국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무능하고 무책임할 때 결국은 제일 힘이 약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구나. 이제 아이들이 배워야 할 세상 살면서 배워야 할 좋은 가치들 이런 거 잘 전하는 거가 힘들긴 하지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몫을 되게 잘 해내야지 우리한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마음이 결국 부끄러운 많은 자신을 뉴스타파 달력 모델로 설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 달력을 받게 되면 아이들 네. 나눠주고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언론을 접할 수 있고 이제 진실을 자기에게 해가 되고 이제 권력 눈치 보면서 진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언론 말고 정말 서로 잘 살펴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어른들이 있다는 거를 애들이 접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모님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다. 맛있죠? 40년 교직 생활 후 지난해 퇴임한 김영회 씨. 퇴임 후 그는 손자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달력 모델 신청도 혹시나 손자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뉴스타파를 그 달력을 봤더니 아 이거 여기 한번 실릴 수 있으면 우리 손자한테 나중에 내가 큰 걸 한번 올려주겠구나 사실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선뜻 될 줄 몰랐지. 교편을 잡고 있던 40여 년 전만 해도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양심의 자유마저 제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교과서를 나는 그 유신 부분을 풀로 붙여서 줬어. 이건 안 들어도 된다. 유신 때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예. 교과서에 한 3페이지 거쳐서 유신 헌법에 대해서 예. 나와. 이제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 불만이 있잖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까니까 그때 무조건 예문이 긴 게 정답이다. 이제 그는 뉴스타파 보도를 안주삼아 이웃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뉴스타파 덕분에 가끔 술을 좀 잘 먹어요. 기분 좋아서 나가서 예, 나가서 애들 불러가지고 야 술 먹자 왜요 하면 오늘 기사 나오고 얘기해준다고 그리고 아 이거 좋다고 술 먹자고 네. 뭐, 통쾌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가 뉴스타파 3만 5천 회원들에게 같은 회원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전국에 계신 그 저와 같은 네. 저와 같은 분들 참 고맙습니다. 예, 전하 또는 후원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일반 그 매체에서 다루지 못하는 또 다루면 큰일 날 줄 아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뉴스타파의 3만 5천여 그 후원 회원님들께서 계시기에 바로 이 그 뉴스타파의 세포 하나하나가 아주 저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후원 회원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뢰가 깨지질 않길 바래요. 우리 후원자가 갖고 있는 이 신뢰가 깨지지 않을 거란 믿음을 계속 보든 안 보든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죠. 니들을 보게 되면서 약간 언론이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 약간 사회적 역할? 그런 걸 어렴풋이 알게 돼서 아 이래서 언론이 중요하구나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뉴스룸을 통해서 우리랑 비슷하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후원했었고 땅에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줘요. 뉴스타파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조금 그냥 살 맛이 난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시나요? 절대 안 정말 서로한테 힘이 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 우리랑 후원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존재에서 힘을 얻는 거죠. 직접 만나보신 소감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 다른 곳에 어떤 분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실감이 나시죠?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논산 딱 내리니까 이제 논밭이 쫙 펼쳐지는데 와 이런데 어디 후원님이 계시지? 딱 했는데 논산역 내려서 택시 타고 5분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오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사실 별로 힘이 없습니다. 상위 1%에 드는 만큼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 어디 뭐 장관님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죠? 예. 다 한 명 한 명 힘이 없는데 우린 참 힘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명 한 명이지만 3만 5천 명이 함께 뭉쳤을 때 그 힘은 정말 크다. 그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보호 기자. 네, 이어서 만나보신 소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생일이시죠, 근데. 아, 예. 그렇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사. 오늘 생일이랍니다. 네. 제가 또 감사합니다. 네, 잘 아는 이유가 저희 입사 동기예요. KBS 31기 연수원을 같이 다닌. 사실 그때는 안 친했어요. 여기 와서 또 안 친합니다. 밥 사줬잖아. 아, 맛있는 비싼 밥을 사주더라고요. 네, 다음에 제가 사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네. 소감 한 말씀. 예, 저 그 처음으로 후원회원분들 만나고 오니까 제가 이제 너무 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선배, 은혜 받고 오셨군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일상에 좀 이렇게 좀 지쳐가기도 하고 뭐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럴 때 후원회원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달력에도 그렇게 썼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되게 깜깜한 세상인데 뉴스를 봐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물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 너무 적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원회원분들이라는 이 실체를 딱 만나면 깜깜한 데서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서 아, 내 옆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좋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김명진 의원님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 저는 그냥 여기 후원회원 회원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뉴스타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잘 해주거나 어떤 그런 바램보다는 이렇게 그냥 가주시는 거 자체가 되게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원래 앞에 서는 거 전혀 안 하는데 제가 전화하실 때 기꺼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어도 나눠주고 싶고 그다음에 애쓰시는 거 보면 우리 아이가 제가 뉴스타파 볼 때 항상 웃었어요. 왜냐하면 최승호 앵커님이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 저도 정자수로 앉아서 인사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끝나면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 아이가 웃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이런 기운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에 좋은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어떤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희망이라는 게 막 놓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수놓아 간다고 하면 제게 주어지는 순간만큼은 좀 소중하게 감사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저한테는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뉴스타파는 그러면 저는 저 자리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원 회원보다는 가족이 저는 더 마음에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런 마음이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타파 교로 전도하고 계신 어떤 간증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인덕 회원님. 지난번에 기회가 돼서 김영진 대표님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충부대학교 학생들이 네. 예, 뉴스타파 견학을 갔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이게 다른 언론사 저희들은 신문방송 학생들은 견학을 많이 갑니다. 뭐 KBS도 가고요. 뭐 신문사도 뭐 조선일보도 가고 동아일보도 가고 늘상 그렇게 좀 형식적인 그런 견학 다니다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자 해서 이제 고향 캠퍼스로 이사도 오고 해서 뉴스타파라든지 아니면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꿨는데 네. 학생들이 기존에 견학 다니던 그런 반응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가족들보다는 학생들을 좀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다 해서 네. 신청을 했는데 제한 인원이 3명이라서 동반 인원이 오늘 그래서 3명 학생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분들 뉴스타파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끝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언론사가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꼭 뉴스타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황덕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마 올라온 것은 그 후원 회원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새싹 후원 회원인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여기 오고 싶어서 사실 이제 제가 와서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누시고 하는지를 좀 보고 듣고 해서 친구들에게 전파를 좀 하고자 왔고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여러분, 경찰의 팔을 꺾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6년 동안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된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2014년 12월, 2015년 8월 등의 뉴스타파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이후 재판부가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어서 큰 뉴스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당사자이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철 씨 그리고 부인 최옥재 씨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셨습니다. 작년 늦가을 10월쯤에 여기 계시는 최승호 선생님께 간략한 사건 개요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최승호 선생님께서 송은근 PD 또 조현미 기자님 카메라 김남번 카메라 기자님에서 저희 집 충주인데 제가 회원 또는 아니 한 시민 또는 아주 공공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자 청했고 흔쾌히 내려와 주신 그 세 분 기자님들은 4시간, 5시간 밤이 깊도록 한 두세 차례를 저희 집을 방문하셨는데 태도가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믿어주는 거야 마는 거야 도대체 이럴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거 안 드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냉정한지 아, 저런 분들의 저 기자 정신이야말로 뉴스타파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자신 네,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욱자님 뉴스타파에 네. 바라는 점으로 네,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뉴스타파에 바라는 점이요. 제가 파면된 지 3년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2년 동안은 집 밖을 안 나가고 전화 다 차단하고 그다음에 친인척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파변된 후에 공장을 다닌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고 불쌍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공장을 다닐 수 있었던 거는 뉴스타파 기자님들이 와서 촬영하고 며칠 안 있다가 공장을 나가게 됐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뉴스타파 기자님들이 왔다 간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저는 공장 생활이 물론 힘들고 팔다리 붓고 힘들었지만 나한테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장은 그 대법원 판결 나기 바로 전날부터 그만두었습니다. 그 제가 그 누워있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가 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날라오는 게 뻔하거든요. 돈 내려는 거 아니면 법원에서 날라오는 등기였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뛰고 무섭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날 우편물이 제가 딱 봤는데 너무 반가운 우편물이 왔어요. 그게 바로 이 뉴스타파 달력이었어요. 네. 작년에 요맘때쯤 그 보도 나가고 나서 온 이 달력이 제가 받은 우편물 중에서 가장 반가운 우편물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신 있게 나도 후원을 하고 이제는 이 달력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료로 주는 아무 그 단순히 취재한 것 때문에 주신 달력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후원자로서 받고 싶어서 이 달력을 들고 나왔고요. 이 달력 하나는 제가 내년에 꼭
다시 복직을 해서 제 네. 유치원 책상에다 올려놓고 매일매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회가 기회가 네. 주어진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사진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두 분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뉴스타파는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그 바탕에는 뉴스타파 취재진들의 거침없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 필요한 것은 반드시 질문하는 뉴스타파 기자들의 그 비결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자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MBC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MBC가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취재진들이 취재 대상을 향해 끈질기게 질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월성 3호기 당시 그 가동 펌프 가동 정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3주째 장대도 못 채우고 계신데요. 이런 취재 방법을 MBC 인터뷰라고 합니다. MBC 매복해 있다 습격한다는 뜻을 가진 이 MBC 인터뷰는 Hello. 질문하기가 곧 숙명인 언론인에겐 유용한 취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드린 말 고맙습니다. 예정이 국회 지금 국회 그러지 마세요. 6월 7일 담화문 발표 당시 국회 지금 당시 어떤 지시 사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특히 취재 대상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물어야만 하는 탐사 보도에서 MBC는 필수적입니다. 네, 요 사진 하나 좀 보시죠. 아줌마 왜 이러세요? 네. 대표님 이게 1944년 사진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시라고요. 절차가 뭔데요?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 서면으로 먼저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그럼 절차 아닙니까? 왜 막아요 근데? 그 절차가 안 되면 김 기자님 그렇게 막 하세요? 뭐 절차가 싶은 대로? 절차대로 했는데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사전에 약속을 잡고 차분히 인터뷰를 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게 보훈처 대변인실이죠? 그 처장님 나라사랑교육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해도 대부분은 묵묵부답입니다. 아유 뭐 대답이 없어. 아유 처장님 이게 여기 지금 민주화도 그 강연 주제 아닙니까? 근데 왜 100명 중에서 처장님 지금 국발협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제대로 잠깐 아니 제대로 하자 내가 뭐 했어요?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뉴스타파 취재진들은 MBC 인터뷰를 통해 답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보기 힘든 장면, 제작진들끼리 하는 말로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4대강 수십 6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수십 6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보통 MBC 인터뷰는 상대방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주변에서 몰래 기다리다가 맞닥뜨리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도대체 지각하시는 이유가 뭐죠? 어제 남자친구 몇 시까지 계신 거예요? 도망가시지 마시라고요. 동선을 도저히 파악하기 힘들 경우 부득이하게 자택 주변에서 대상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장관님, 그 한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소송 관련해가지고, 아니야 동선은 혹시 왜 찍고 그래? 없습니다. 엄정한 수사에 할 말이 없다고요. 오히려 수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바빠서 지금 출발해요. 오히려 수사에 걸림돌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님 좀 내려왔네요.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 만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를 기다린 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연인이 아니고서야 집 앞까지 찾아가는 정성을 드립이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 아닐까요? 지난 8월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의 취재를 위해 이인호 KBS 이사장에게 할아버지의 친일 행각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땐 의미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이제 네. 그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셨는데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할아버님의 친일 논란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이, 참만해. 그럼 됐던 부분은 역사학자로 할 말을 하는 거고.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하죠. 예. 대표님, 뭐 좀 여쭤볼 게 있어 왔는데요. 취재진이 질문을 하러 다가가면 주변에 있는 수행원들이 거세게 막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굴욕을 겪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최경영 기자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취재할 때 옷이 찢어지는 국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 잠깐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권력의 눈치를 계속 봤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 권력의 눈치를 계속 봤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신사적으로 해요. 그냥 신사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물론 변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옷 안 입어요. MBC 인터뷰는 상대방을 언제 만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려면 질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홍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폭력하는 사람한테 왜? 엄마, 길은 네, 좀 피해주세요. 아, 뭐 여보세요? 상병화 선언 되면은 만약에 친일 군대 미아가 되면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리고 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순발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서처럼요. 뉴스페퍼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인데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청와대로부터 저 연락 따로 받은 적 있으셨어요? 유 장관 만나신 이후에? 한번 여쭤볼게요. 끈질긴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많은 곤욕을 치른 탓일까요?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뉴스타파에서 나왔다는 말만 했을 뿐인데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뉴스타파하고는 인터뷰 안 합니다. 왜 뉴스타파하고 인터뷰를 안 했죠? 편향된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뉴스타파 정재원 기자입니다. 어디? 뉴스타파의 정재원 기자입니다. 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요. 북한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공개 한다고 했는데 장관님의 어디서 오셨어요? 아, 뉴스타파인데요. 그럼 내리세요. 아, 아이고, 네. 아, 장관님 근데 그 네, 내리세요. 내년 총선에 내리세요. 혹시 네, 출마하실 건가요? 내리세요. 네. 아, 내년 총선에 네. 출마하실 건지 한 말씀만. 누군데?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타파 정재원. 아, 그 잘 답해주세요. 저희들한테 전문가인데요. 분명히 그때 진행하시는 활동을 방해하지 마세요. 언론의 질문을 회피하지 마세요, 장관님.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은 앞으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김대찬 선상 해임 맞겠다는 보고 아니 가보시죠. 이거는 보셨나요? 뉴스타파입니다. 아, 대단들 하십니다.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MBC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뽑았습니다. 구성원 분들 중에서 최승호 PD, 김경래 기자, 김수현 기자, 홍여진 기자, 김성수 기자 예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네, 자리하고 계시네요. 네. MBC에 대한 노하우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상당히 그저 MBC에는 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쫙 모아놓으니까 완전히 청출오람인데 이 가면 갈수록 이 후배들이 네 어떤 후배가 유독 눈에 띄셨습니까? 아, 뭐 마지막에 역시 이제 우리 홍여진 기자가 이 저 구두를 집어넣는 그 순발력 아우 아, 놀라웠습니다. 돋보이고 예,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어떻게 나온 순발력입니까? 아, 그건 이제 본능적으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네. 어떻게든 문을 열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발이 나갔어요. 아,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네, 그게 기자 정신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럼 김경래 기자 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노하우를 MBC에 대한 노하우를 한 분씩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끈질긴 놈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하기가 쉬운데 포기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좀 가끔씩 귀찮아지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뭐 그림을 만들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났구나 드디어. 아 저 사람 얼굴 그러니까 대답을 못 들을 게 뻔하잖아요. 이게 뻔한 건데 그 사람 표정을 봤구나. 내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구나. 이것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실패하면은 아까 10시간 기다리고 그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에. 네. 그 외에도 에피소드가 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니에요. 홍여진 기자만큼 많지는 않아요. 떠오른 에피소드 또 없으십니까? 놓쳤던 기억들이 대부분. 놓쳤던. 예, 그러니까 이런 딱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성규 의원을 취재하러 갔었거든요. 네. 국회인데 보고 있었어요. 딱 저기 앉아 있었는데 잠깐 돌아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뒷문으로 갔더라고요. 아. 카메라에 뉴스타파 그 딱지가 붙어 있어갖고 우리가 자꾸 찾아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역시 실패했을 때를 계속 기억하게 되시는. 더군다나 그 리포트는 제가 하는 리포트가 아니라 홍여진 기자 리포트에 제가 이제 그 도우미로 간 거였거든요. 선배인데 실패하고 면목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네, 미안.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MBC 그 생소하시지 않으십니까?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MBC가 근데 뭡니까? 이거 최승우 PD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아까 저기 VTR에서 나왔는데 MBC라고 결국은 이제 매복이라는 뜻이죠. 매복. 이 군사 네. 군사 용어 같은. 군사 용어. 이렇게 적군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풀숲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막 공격하는 건데 이제 그것처럼 이제 인터뷰 당할 이제 상대방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인터뷰하는 네. 걸 말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촬영 기자, 네. 예,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왜소하시거든요. 좀 맞지는 않으셨습니까? 좀 에피소드 가장 많으실 것도 같은데 넘어진 적이나 맞은 적 없으세요? 다친 적 없으십니까? 다치는 건 그냥 제가 알아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 뒷걸음질 칠 때가 많으시잖아요. 네. 촬영 기자분들은 뒷걸음질 뭐 하는 거는 정말 주의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앞으로 걸을 때 더 많이 넘어지는 거 왜요? 왜? 왜 앞으로 걸을 때 네. 넘어질까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칠 때 정말 주의를 다해서 항상 이제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네.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넘어지면 얼마나 창피할까 항상 그 생각하기 때문에 온 신경을 해서 하는데 이제 넘어지는 건 거의 앞으로 넘어질 때 많이 다치고요. 근데 저는 여자 촬영 기자라서 좀 장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시기에 쉽게 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막 약간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저 정말 때리실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정을 한다거나 오히려 조심하는 네, 오히려 면이 더 있으신 쉽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네, 어떻게 촬영 기자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9살 때 이제 30살에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잘하는 장점 같은 걸 막 써봤어요. 근데 저는 아무데나 잘 올라가고 잘 뛰어다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약간 빠순이 생활을 많이 해서 빠순이 생활을 목표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촬영에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전문가셨군요. 걸, 네,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점, 그 제가 길을 정말 잘 알고 어디서 떨어뜨려놔도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그런 살면서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잘 찾으셨네요. 촬영 기자란 직업에 다 이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무겁진 않으세요? 네, 무겁습니다. 제가 아는 카메라 감독들은 다 이렇게 부항 뜨고 침 맞고 있고 이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가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더 무거우실 텐데.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가끔 녹색 병원에 저희가 취재를 가는데요. 거기 이제 병원 이제
늘 인터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저를 보면서 10년 뒤에 저를 만나게 되실 거라고 저희가 산업체 산재 그 카메라 기자 그렇게 많이 온다며 아.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듣습니다. 네, 건강 관리 모든 기자분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현진 기자. 네, 네, 네. 또 MBC에 대한 노하우. 그 사실 이 질문은 저희 선배가 네. 미리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진짜 못해서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고위 뭐 권력자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뉴스타파에 오기 전에는 네. 그래서 막상 질문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뛰어가서 얼굴을 보면 말이 안 나와서 질문은 못하고 그냥 한 말씀만 해달라고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변을 안 해주시고 그냥 가시고 엄청 혼나고 나서 나중에는 꼭 이거는 물어봐야지라고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달달 외워서 딱 질문을 던졌는데 막상 대답을 해주면 그 다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 너,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 만날 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것 아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할 것 같다 이거 하나만은 묻고 싶다라는 걸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대답 못할 경우도 있고 또 대답을 하고 나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되니까 이제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걸 진짜 물어보자 라고 네. 생각해서 외우진 않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승우 PD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청출어람이 이런 발의 순발력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수 기자. 아 예. 저는 사실 작년 3월에 뉴스타파 합류하기 전까지는 지상파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MBC 인터뷰 기법으로 취재를 해본 바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또 오니까는 뭐 다 하더라고요. 다, 다 하고 오자마자 아마 제가 그 국정원 합신센터에 이제 취재를 가서 MBC하러 간 건 아니고 스탠드업 하나 그 담벼락 아래 스탠드업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승용차 한 대가 거의 120km의 속도로 달려오더니 끽 하고 서더니 네. 여기 있던 그 김수영 기자하고 지금까지 촬영한 거를 다 내놓고 가라. 국정원 직원들인 거죠. 그때 이제 신랑 일을 하면서 약간 그 MBC 비슷한 게 제가 매복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달려와서 당하신 거군요. 예, 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별 얘기들 다 오가고 이러다가 그 촬영된 거를 결국 내놓고 가거나 지우고 가라는 건데. 그때 이제 김수영 기자가 굉장히 저보다 뉴스타파에 먼저 와 있었으니까 순발력 있게 잘 감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이를 버리는 과정에서 역시 또 이제 레코드를 누른 상태로 다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지금 뭐 김수영 기자가 조금 전에 여자라서 그 유리한 게 아우 저 정말 때리실 거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왜 카메라를 만지세요? 카메라 만지는 건 제 몸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정원 직원들이 보고 이런 무서운 친구입니다. 그렇게 취재하는 걸로 알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네.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사실 곧 이제 직후에 작년에 국정원 그 나라사랑 교육 관련해서 박승춘 처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 이제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더 놀라운 게 국가보훈처라는 기관은 기자들이 특히 대변인실이나 기자들을 응대할 일이 1년에 몇 번 없는 기관이에요. 특히 이제 그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6월이 다가오면 네. 대부분 그 섭외를 위해서 뭐 3대가 어떤 뭐 군인이 뭐 했다 이런 분들을 섭외해 달라는 걸로 하고 기자들은 응대를 굉장히 잘하는 별 관심 없는 그런 기관에 유순한 분들이에요. 거의 공무원들이. 네. 근데 이 군인 출신 하나가 보훈처장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보훈처 직원들하고 너무 달라서 거의 한 그 당시에 한 10명 가까이가 저를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저도 욱해가지고 아까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그때 좀 느낀 게 아 군인 출신이 오니까 이 유순하던 공무원들도 이 군인처럼 되는구나. 근데 더 하나 위로 올라가면 이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다 그런 어떤 그 마인드나 문화나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MBC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도 있었습니다. 네. 예. 아까 리허설할 때는 아 이런 거 예정에 없었잖아 하고 약간 투덜거림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다들 잘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예정된 순서 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노하우를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연을 지금부터 이분들이 하실 텐데요. 저도 대본대로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역할도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이미지 캐스팅입니다. 우선 최승호 PD가 고위관계자, 김경래 기자가 질문자, 김수영 촬영기자 촬영기자, 홍여진 기자가 카메라 막는 사람, 김성수 기자가 김경래 기자님을 막는 사람. 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정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 문입니다. 문이고. 최승호 앵커는 최승호 앵커고 이제 이쪽으로 문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최승호 앵커에게 질문을 하는 거고요. 오늘 아까 프로그램 보면서 갑자기 드는 질문이 있어서 생각나는 질문이 있어서 실제 궁금하신 걸 네. 물으시는 걸로 네. 뭐 물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제가 잘 맞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스탠바이 큐를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자, 네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에서 나온 김경래 기자인데요. 뉴스타파? 예, 예. 잠깐만. 아니. 미리. 아니 아까 보니까. 대변인실로 저기, 얘기를 하셔야죠. 아까 보니까 저희 북한 방송 갔다는. 대변인실로 북에서 오셨습니까? 북에서 오신 거죠? 몇 살이에요? 자, 아니 언론의 질문이 막으면 나라가 망해요. 잠깐 이러지 마시고 네, 지지서를 보내주세요.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다소 어수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런 그대로의 네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재원 이 좀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신사적으로 하세요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고민하시는 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최승우 PD께서. 네. 그렇죠. 예, 이제 MBC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정상적인 경로를 다 거쳤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런 MBC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하면 MBC 했어요. MBC 했는데 이 정상적으로 하자. 그러면 정상적인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의 질문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제 보통 왜 언론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훈처에다가 우리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 밑에 대변인하고 인터뷰하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담당 뭐 과장 팀장하고 이야기하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그 주사하고 이야기하라든지. 네. 뭐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라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언론들은 이제 그런 뭐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분들로부터 적당한 변명 들으면 그냥 그걸 반영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 진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어떤 사안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기. 네, 안경 쓰신 분. 혹시 마이크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20살 김찬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사보도를 꿈꾸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알아보고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탐사보도라는 거를 체험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여진 기자님께서 이렇게 취재를 황여진? 다니실 때 네, 같이 동행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있어서 혹시
가능한지. 생각이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네? 네, 굳이 홍여진 기자님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 기자님이나 상관없는데 이제 MBC 그 기법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제일 노하우가 뛰어나실 것 같아서 배우고자. 네. 아,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죠? 아, 네, 저는 뭐 영광이고요. 근데 막상 같이 다녀보시면 탐사 보도라기보다는 제가 몸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 느끼셔서 많이 힘드실 수가 있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현장 저는 보통 현장에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뭔가 이게 탐사 보도야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이게 막노동 같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좋은 취재 이제 소재가 발굴되고 일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걸 경험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훗날 뉴스타파의 식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그 MBC 취재 방식이 아무래도 그 피 인터뷰의 동선을 파악하고 거기에 한 곳에서 매복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 사후적으로 그게 사생활보호법과 관련해서 보통 푸시를 해서 법적으로 좀 제한을 한다거나 그래서 취재 방식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가하는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취재가 위축되지는 않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분께 답변 드리실까요?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경래 기자께서 그랬던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저희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취재원이 상당한 고위공직자예요. 차관급 이상 정도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공인들이죠. 공인들 그분들을 화면이라는 그러니까 청문회 법정 이런 데 세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워놓고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일단 세우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도 사생활이 있죠. 저희들도 최대한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집 앞에는 가급적 안 가요. 본인의 사생활이잖아요. 정말 안 될 때 저 사람을 도저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집밖에 없다. 근데 집에서도 예전에는 저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서로 간에 굉장히 불쾌함과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최대한 그분의 사생활은 존중하는 쪽으로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얘기하지만은 법적으로 걸었을 때 저희들을 법적으로 어떤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아, 이렇게 오늘 다섯 분 또 직접 답변도 해주시고요. 시연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MBC 파이팅입니다. 애써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작년에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나올 만한 사정이 못 됐고요. 올해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기타 소리 좀 주시고요. 저는 뉴스를 잘 거의 안 보고 해서 사실 뉴스타파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었고 또 시사에 관해서도 별로 잘 몰랐는데 오늘 뉴스타파에 나오게 된 건 집사람 박은옥 씨와 제 딸이 거기는 가봐야 한다고 가서 도와야 한다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강권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젖은 도체 가득 찬 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요 가는 배요 그곳이 어둠에요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너를 두고 간다는 아픔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두 가지 이야기를 사실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한시 공부를 좀 합니다. 한 몇 년 됐는데 짧은 시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권자지선이면 천민 아니요. 권력자가 선을 알면 천의 백성이 편안하고 부자지염 만민포라 부자가 염치를 알면 만민이 만백성이 배부를 것이다.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은 그냥 한글로 제가 무대에서 객석으로 직접 올라오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 이야기를 좀 듣고 잠시라도 조금 더 알고 올라오려고 객석에 앉아 있었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진정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진정성. 오늘 여러 회원님들의 밤에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 뭐 이렇게 드릴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한시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송진과 그
그들을 후원하는 회원님들, 그들의 진정성이 더 빛나는 연말 그리고 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리처진 동무에게라는 노래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는 끝나고 내 핸드폰엔 콜이 하나 네가 거기 꿈에 궁전 마룻바닥에 쓰러진 뒤 나는
차를 태우고 집으로 집으로 오. 그리고 내 방 오디오로 아주 오랜만에 슬픈 오 슬픈 그리스의 노래를 마리아 파란드리는 애절하게 그의 조국의 비극을 노래하고 너의 주범이 다시 내 눈앞에 빙빙 돌고 그날 오후에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 전교조 합법화 기념대회 넓은 마루 높은 그 수백 명의 풍물 소리호 끝도 없이 입장하는 전국 지회 지붕 이빨들과 열광하는 박수 함성 승리의 노래가 오 일마녀 젊은 교육 노동자들의 뜨거운 뜨거운 노래를 들으며 나는 무대 뒤에서 하염없이 울고 한 여교사가 그의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우면서 콘솔 앞을 지나가고 승용차 뒷좌석 예쁜 화이병 위에 눈물 자욱을 백미로도 못 보고 오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남한에서 보았던 너무나 목매어 뜨거운 그 많은 눈물들도 행사 끝난 공원에선 교사들이 밀려나오고 그 북적대는 인파 속에 네 뒷모습이 지방대절 버스에 올라타는 도종환 씨 내 뒷주머니에 깊이 꽂혀 펄럭이는 종이 깃발을 그 너머 Ooh.